안녕하세요, 나무수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이제 실내에 머무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렇고 요즘은 밖에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내 그린 인테리어 소재로 쓸 수 있는 식물에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이제 무화과인데, 이제 무화과는 실내 플랜테리어 소재로도 좋고 또 집 가정에서도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마니아층이 많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또 무화과를 좀 더 개량된 좋은 품종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재배한 무화과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 CDDB라는 품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맛이 제일 좋은 품종으로 그렇게 유통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열매 맛이 하도 좋아서 이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후기가 많을 정도로 유명한 무화과인데, 이 보통 이 무화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생산한 농장에서는 한 매년 2월달 정도 이렇게 가지를 절단을 해서 새순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CDDB 같은 품종은 안타깝게도 재배 성장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CDDB를 재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주대를 통해서 수형을 잡아서 그렇게 재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 론디 데 보르도라는 품종입니다. 보통 줄여서 RDB라고 많이 얘기하죠. 앞서 보셨던 CDDB랑 딱 비교해보면 이 무화과는 품종마다 잎이 다 모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이뻐서 인기가 많은 식물인데, 품종마다 잎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때도 한 품종만 키워보는 게 아니라 여러 품종 비교해보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론디 데브르도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품종 중에 제일 가장 추천드린 품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키우는 가정에서 키우기 굉장히 알맞은 품종이고 재밌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론디 데브르도도 CDDB 못지않게 전 세계의 뭐 맛이란 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이 열매 맛이 좋은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CDDB, 이 론디 데브르도 같은 경우는 과피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일로는 유통할 수가 없죠. 근데 직접 집에서 키워보면서 이렇게 열매를 직접 따먹으면 굉장히 좋은 품종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CDDB 같은 경우는 좀 번식이 잘 안 된 편인데, 이 론디 데브르도는 다른 무화과처럼 그렇게 번식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줄 사셔가지고 삼목 연습해 보기도 굉장히 좋고,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 키우기 가장 재밌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 오스본 프롤리픽이란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론디 데브르나 CDDB처럼 좀 맛에 굉장히 중점을 맞추고 그렇게 개량된 품종이고, 다른 무화과보다 좀 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먹을 때 이질감이나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무화과 묘목들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삽목해서 이렇게 한 옮겨놓은 지 한 2주 정도 된 건데, 저희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무화과 자체가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무화과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마들렌 사계절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마들렌 사계절은 이제 굉장히 대가종으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보통 무화과가 한 80g 정도 그렇게 과육이 되는데, 이거는 한 100g 이상으로 그렇게 달린다니까 굉장히 대가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대가종이기 때문에 잼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저희가 열매를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샘플로 이렇게 심어봤는데, 내년에 열매가 열리면 제가 직접 무화과 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 보르놀름 다이나만트라는 품종입니다. 이 무화과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좋아하는 과일이고, 요즘 뭐 카페가 무화과 타르트든지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나무인데, 무화과가 아쉽게도 굉장히 추위에 약합니다. 거의 남부, 부산이나 이런 남부 해안가에서는 뭐 정원수로도 많이 심겨져 있고, 그냥 일반 과실 해남 지역이나 많이 그렇게 재배를 하시는데, 윗지방 분들은 거의 집안이나 그런 실내용에서만 재배하고 있죠. 무화과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5도 밑으로 내려가면 좀 동해를 입는다고 해서,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엔 좀 실내로 들여놓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르놀름 다이나마이트 품종 같은 경우는 외국 기준으로 해서 묘목은 마이너스 15도, 성목은 20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좀 적용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무화과보다는 굉장히 추위에 강한 품종이라고 생각돼서 내 지역이 추운데 내가 무화과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보르놀룸 다이나마트 이 품종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가 그 추위에 약하다고 해서 이제 겨울에도 너무 실내에서 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그렇고 뭐 꽃이 피는 나무도 그렇고 뭐 에메랄드 그린이나 그런 심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어느 정도는 추위를 맞아줘야지 이제 다계절을 인식하고 얘네들이 봄에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따뜻한 지역에만 계속 놔두는 것도 그리 좋은 재배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직접 품종마다 열매 맛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품종마다 샘플을 하나씩 심어놓은 모습인데 이 무화 같은 경우는 청근성이고 굉장히 뿌리를 깊게 박는 식물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박게 되면 열매 맛이 굉장히 싱거워집니다.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화과 재배하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컨테이너 재배, 포트 재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습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시기나 열매의 맛을 굉장히 조절할 수 있죠. 이런 과실수들은 최대한 물을 딱 살 만큼만 주는 게 열매의 당도를 올리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CDB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품종들은 이렇게 따로 지주대를 안 해놓는데 CDDB는 딱 지주대를 해줬죠. 수영을 잡으면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은 저희 농장에 오셔서 무화과 맛도 한 번씩 보시고 또 다양한 나무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화과는 뭐 따로 수분수도 필요 없고 알아서 그렇게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뭐 암놈 순놈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이제 한 두세 품종을 섞었으면 아무래도 열매가 얘네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품종 한 두세 가지 정도 한 섞어서 혼식하면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열매도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매가 잘 열리는 나무인데 이제 저희 농장에서는 보통 이제 관상수를 주로 재배합니다. 근데 이제 정원에서 이제 열매를 따먹는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하는 이런 유실수들도 조금씩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런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수였습니다.